일요서울신문 1398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힘든 날에는요. 나만을 위해 차려진 밥상 앞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시간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까지 대충 건너뛰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거든요. 내가 직접 차려도 괜찮고 사먹는 밥도 좋습니다. 비싸고 화려하지 않아도 뜨끈뜨끈한 온기를 잃지 않은 한 끼.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온기가 느껴지는 든든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유권자 표심 공략을 위해 과도한 포퓰리즘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재원 대책 마련이나 재정 건전성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장밋빛 복지 공약을 내놓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 허경영 따라잡기라는 빈축마저 나올 지경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또한 언론과 여론의 주목도가 커지면서 서울시장 보선전이 지나치게 희화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준서 언론인이 전합니다. 2022년 대선이 약 1년 앞둔 상황에서 호남 민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입니다. 호남의 선택을 받아야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될수 있고 본선에서도 승리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광주에서 발언한 노풍을 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이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대권 시계가 종착점을 향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을 잡기 위한 혈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윤사랑 기자가 전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내 집 중 한 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버려지는 반려견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포의 한 민간 유기견 보호소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자원봉사자들과 동물보호단체가 애태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일요서울 사회부 김혜진 기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해 1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어려운 운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화재의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약초노거리 살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낙동강변 살인 사건. 이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억울한 옥살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주먹구구식 강압수사 고문 등 애무디겨 범인으로 몰린 이들이 허위로 자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등의 뒤늦은 사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은 사회부 조택용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빅삼 히든카드 친환경 선박 한국조선업이 지난해 11월 이후 연말이 다가오면서 발주가 이어져 가까스로 1위 체면은 유지했지만 올해도 부진한 성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빅삼의 올해 출발은 희망적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에 이어 글로벌 선사들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친환경 선박을 앞세운 국내 조선사들에게 히든카드로 작용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세상을 놀게 하자. 놀 땐 놀아야 한다고 외치는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지친 일상을 떠나 새로운 공간이 주는 설렘과 행복을 찾고 싶어 하는데요. 야놀자는 이들의 니즈에 맞춰 숙박에 관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진 대표와 임직원 모두 모텔에서 직접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만큼 많은 이들의 공감까지 얻고 있다 합니다. 이 소식은 김경수 여의도 마케팅 소장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안양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입니다. 그는 지난 8일 유튜브 온라인 중계를 통해 2021년도 시민 행복을 담은 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10년, 미래를 그리다란 테마의 시정 방향은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 안전, 복지 균형 발전, 녹색 도시, 시민 중심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책 등 7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안양역 뉴딜 정책의 완성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중입니다. 최 시장의 비상을 안양 강희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류 서울신문사에서는 1만인 후원클럽을 개설하고 자발적 유료화에 동참해 주실 정기 후원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인 월 1회 1만원 정기 후원을 모토로 후원클럽에 가입하신 독자 여러분들은 이류 서울신문사가 발송하는 신문을 비롯해 뉴스레터 및 기사 문자 서비스를 매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소설, 만화, 트렌드메이커, 역사탐방, 건강공연, 피플 등 읽을거리와 볼거리가 매주 가입하신 후원자들의 집과 휴대폰 그리고 메일로 발송됩니다. 아울러 구독자 20만 명을 자랑하는 이류서울TV, 주간 박종진 주 3회 방영 유튜브 방송, AI가 읽어주는 주간 브리핑 등을 언제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류서울신문은 더욱 질 좋은 기사로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웃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